매주사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현재 2승으로 8강 진출 확정됐고요. 이기면 조 1위 진출, 지면 조 2위 진출입니다. 예. SB 두기가 벌써 두기가 예 이거는 두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로 보내가지고 예 상대가 네. 예 1군이 일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나라 이거 예 이거는 뭐 이제 예, 센터 쪽에 BBS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센터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 진영 가까이에 투배럭을 지어서 예,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아주 예.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이런 거 필살기를 준비를 해왔네요.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전사국 잡을 때 뭡니까? 뒤쪽입니까? 언덕 뒤쪽에 있는 건가요? 예, 예. 비비고 올라갔고 언덕 뒤에다가 베럭스를 짓겠다. 예. 이러면 첫 위치는 기가 막혀요. 이러면 진짜 100% 안 들킬 수가 있죠. 예. 예. SCB 시야가 프로브 시야보다 1 짧기 때문에 상대 일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고 빠지는 거 이러다가 들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자, 밀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봤습니다. 2시에 있다는 거요. 이거는 여기에서 배럭 지어서 언덕 위쪽에, 예, 뭐, 벙커를 짓든가. 장악만 해도 큰일 났는데요. 네, 제대로 밀어. 네. 잘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예, 하나 더 올라가서 예. 빨리 되면. 비비의 배럭스 두 개째 늘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블라 게이트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은. 자, 상대편 언덕 뒤쪽에 NTB 두 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파일런 정찰도 아니고 지금 김태경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지은 다음에 바로 정찰 보낸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영호 선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이거 세월이지 않습니까? 한참 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둔 다음에 이영호 선수가 저 예, 언덕 쪽으로 올라오는 길목에다가 벙커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자원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거 네. 완전 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태경 배럭스를 하나 더 늘리기보다는 아예 벙커를 지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영호 네. 선수 자, 이영호. 야. 자, 벙커. 자, 짓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걸 미리 발견하고 풀어보고 나서 벙커 짓는 거 방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벙커가 완성이 되면 사실. 빨리 뒤쪽. 벙커 반대. 네. 시간이 없습니다, 김태경. 벙커. 게이트로 막을 수 있겠다. 벙커가 완성이 되면 드래곤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네, 정말 어려운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자, 이미 공격 네. 들어갔습니다. 네. 게이트 두 개다가 넣어도. 게다가 이제 고치고 버틸 수 있는 SCB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 SCB 세 개네요. 총 세 개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질럿 하나 정도라도 나와줘야 네. 트러블 동반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너무 세게 맞았는데 한방 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전략이 가능한 전략형 맵에서는 진짜 네. 이게, 네. 이게 유일하게 하지만 소리가 가능한 SCB가 3기거든요. 미네랄 제로예요. 지금 김태형 미네랄 제로에 방정 안 나와요. 방정 안 나와요. 프로브들이 아까 전에 언덕 아래쪽에서 한참 맞은 친구들이 네. 많아요. 막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말이 되기 시작 이거 경기 거의 끝나고는 미네랄 지금 잡는데요. 5개 셋 둘 하나 전체 이영호 아니 이영호
없어요, 이영호. 정말 이거는 굉장한데요. 후폭풍이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 충격일 수밖에 없고, 이영호 선수는 짧은 시간의 경기였지만은 상대에게 확실한 데미지를 줬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정말 빠르게 정착을 해가지고 뭔가 낌새를 눈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은 절대 결코 막을 수 없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두사에서 앞으로 정말 정착 빨리 해야 되고요. 왜 그 경기 전에 이영호 선수가, 예, 이영호 선수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친한 선수가 가장 김태경 선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누가 파이어 같이 직출했으면 좋겠느냐? 태경이 형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승부는 승부단 거죠. 이영호 승부사예요, 승부사. 예. 아니, 개인적으로 친한 거와 그 다음에 올라오 말고, 저는 경기는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는 프로입니다. 프로게이머가 한 경기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올라가서 지켜보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박성준 선수가 쾌재를 부르겠는데요. 네, 네, 네. 스타리그 기준으로 이영호 선수가 테란데 포스 지금 9연승이에요, 9연승. 네. 네, 두 자리 연승. 테란데 포스가 두 자리 연승이 지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러니까 이영호가 최종 경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영호가 1등 백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영호가 올해 내 개인 대회 우승 빡! 한 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영호는 이영호예요.